아, 수고했습니다 하긴 덜했군요. 자, 문제 풀어야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카인드가 여기에 1번은 카인드가 있는데, 카인드가 친절한 이란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종류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what kind of this story 하고 있죠. what kind of this story. 그래서 어떤 종류의 this story는 이 말이죠. 이 이야기는 this story는 what kind냐, 어떤 종류냐, 요런 종류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다. advertisement 광고라 했죠. 세일합니다 이러고 있네요. 이건 이메일이죠. 이메일. 이메일 아니고요. 그다음에 letter 편지도 아니죠. What is the best title? 가장 좋은 제목은 잠꾸러기가 아니고 Clocky, the smart alarm clock. 있습니까? 광고하고 있고요. Read and write. 읽고 써라. The numbers. 무엇을 숫자들을 in order. 뭐에 맞춰서 순서에 맞게 말이죠. 순서란 뜻이에요. order가.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Clocky makes a loud noise 하기 시작하겠죠. 따르릉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좀 빠져 있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it moves all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ed 하겠죠. 그럼 나는 참다 못해 뭐 하겠어요? I get out of the bed 하겠죠. 그런 다음에 I find Clocky under the bed 하겠죠. 그런 다음에 I turn up Clocky 하겠죠. 그런 다음 다시 자나요? 잠 잤겠죠. Now, what does it do?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Clocky가 뭐하니? Choose all. 모두 다 고르라고 했어요. Makes a loud sound, loud noise 하고요. 노래는 안 부르죠. 그다음에 turn on the TV? 신기하겠네. TV 안 켜고요. Move all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ed까지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choose the best words for the blanks. 빈칸에 가장 알맞은 말. 그래서 내 이름은 뭔데? Clock인데. Type은 kind 하고 같은 뜻으로써 종류란 뜻이네요. 종류는 알람 클럭이고요. Good for 하면 뭐뭐에 좋은 이란 뜻이에요. 뭐에 좋은? Sleepy has 잠꾸러기에게 좋은 이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두 개로 나뉘겠네요. 예, 수고했습니다.